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고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참고 있고 견디기만 하고 그러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한 지지부진한, 패배적인 인생. 그렇게 되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하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런 말씀은 외워가지고 삶에서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또한 패배 의식이 들 때마다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정복자로 부르셨지, 세상에 평범하거나 또한 패배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으로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니까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 부활의 권세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아주 그 사람 보면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머리에 받는 거죠. 뱀의 머리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 사탄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요. 또한 우리는 성화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히 나아가서 정복하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믿음으로 살 거예요. 주님을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끝이 없는 거예요, 환경은. 이 사람 없으면 좋겠다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없으면 좋겠다 하면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과장됐으면 좋겠다 하면 또 부장돼야 되고, 부장되면 좋겠다 하면 또 상무돼야 되고, 돈 많이 벌으면 좋겠다 그럼 또 노후 준비해야 되고, 아프고, 힘들고, 자녀 걱정, 자녀 결혼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되면은요 두렵고 무거워서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의 승리 대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환난이 와도 소극적으로 참지 말고 담대해서 이겨나가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너 예수 믿으면 환난 없을 것이다. 고난 없을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아프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가 예수 안에서 네가 담대하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병은 치유받을 것이다. 환경은 바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문제와 환경을 주님이 아예 애초부터 없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이겨나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네가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환난이 닥치면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 몇십 년 믿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도요, 여리고성, 아이성, 북부, 중부, 남부 성들 점령할 때요,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어야 되며, 그들이 담대했어야 되며,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부르며 소리를 질러야 했으며, 담대하게 세상의 만왕의 왕이 통치하신다고 외치면서 순종해 나갈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이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요,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신앙이 좋다고, 예전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직분이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무장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신부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들 넘어지고 다들 자빠집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사탄적으로 너무너무 발전한 이 시대에 정말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도 엄청 넘쳐나는 세상 유행과 문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장하며 산다는 거는요,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를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패배했다가도요, 도망갔다가도요, 다시 옵니다. 더 무장하고 와요. 더 무장하고 와서 더 공격해요. 네가 나를 이겼어? 지옥 가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더 상의하고 어떻게 저걸 넘어뜨릴까? 왜요? 사탄은 계략가입니다. 계략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예수님도 어떻게 넘어뜨릴까? 예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넘어뜨릴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찬란하게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계략가이고 전략가이고 또한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해도 못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했다가도 다시 분노하고 일어나서 다시 싸우려고 덤벼들죠. 그래서 어제 승리는 어제 승리일 뿐이에요. 오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날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그런 사람이 넘어져요. 아, 복좀 받고, 은혜 좀 받고, 병든 고침 받고, 뭔가 간증거리도 생기면 다된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마귀가 뒤에서 뒤통수 칩니다. 교만으로 넘어뜨리고, 편안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세상 거 바라보게 하면서 음란함과 물질로 넘어뜨립니다. 큰 주의종들, 대단한 은사들, 안 넘어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영성의 대가들도 거의 다 넘어집니다. 왜? 그거는 어제의 승리일 뿐이에요. 오늘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더 무장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는 갔다가 더 무장하고 덤비는 거예요. 저도 어디든 가면은 영적 전쟁을 느낍니다. 심지어 마트를 가고, 뭐 어느 공간을 가고, 어느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을 느껴요.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럼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이래가지고 사회생활이나 하겠나. 이래가지고 했으니 이 영성을 그냥, 아휴, 그냥 여기서 그냥 묻어나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묻어나 있기 때문에 힘들고 눌리고 피곤한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가 좋은 것 같아.
도서관도 못갈것 같아요. 도서관도 뭐 주여 YMCA도 못 가고 주여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영이 무뎌져 가지고 느낌이 안 와. 느낌이. 그러면 저도 편하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니고. 그러고 나한테 눌린 상태에서 여러분을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나 기도 인도를 하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눌려갖고 막혔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빼내는 거예요. 맨날 다시 방언하는 거예요. 맨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장해서 영적전쟁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영원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 전쟁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 마귀하고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하고 중립지대는 없어요. 영적전쟁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영적전쟁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영적전쟁을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는 패배의 삶을 살 거예요. 패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이겠습니까? 신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꿈을 꾸는데 오늘 금요예배 주님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괜히 신음하면서 어제 잠을 잤는데 꿈에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요. 방어선을 지켜라. 어떤 방어선이요? 미국의 국경을 지켜라. 그 미국의 국경이 무너지면 그 온갖 세상의 영들이 미국을 뒤덮어버릴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영은 전 세계를 자기 영역으로 집어삼켰습니다. 기독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났던 오순절, 지금은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황금사원이 들어갔어요. 기독교의 성지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기독교의 성지였습니다.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그 이슬람 뾰족한 그 첨탑 세워지는 멋진 사원 있죠?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넘어갔어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 기독교의 성지이고 선교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다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유럽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방송, 언론, 정치계 모든 분야가 타락해서 그 영국도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둘 중에 하나 태어난 아이가 다 이슬람 애들이래요. 그래서 모하마드, 뭐 알라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뿐입니다. 한국도 동성애법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무지하게 좌파 세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38선을 무너뜨리고 김정은이 남한을 삼켜먹으려고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직전 앞에 있는데 그나마 동성애법이 통과 안 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는 거는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각 교단별로 모여가지고 시청 앞에서 그런 거할 때마다 데모하고 싸워가지고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명 목숨 걸고 하는 분들, 차가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누워 있어요. 나 밟고 지나가라고. 이거 통과시키려면 적극적으로 싸워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은 적극적으로 안 싸웠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냥 에티켓만 따지고 자기 체면만 따져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교육계, 방송계, 문화계, 정치계 다 압력을 넣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기도만 한다면서 기도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그렇게 돼요.
유럽이 법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독일 같은 나라는 개하고 결혼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개랑 결혼할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자기 자식하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하고 성관계가 합법입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동성애를 한번 딱 하게 되면은 왜 동성만 인권을 인정하냐? 어린이 성애자도 인정해라. 5살, 6살 애도 데리고 가서 잡니다. 그러면 동물하고 성행위 하는 것도 인정해라. 이게 동성애가 그냥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가정을 파괴하고 남과 여의 그 정체성과 성의 구분을 파괴하는 악랄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젠틀하고 민주주의적에서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이런 거는 죄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요, 그런 걸로 안 공격합니다. 왜? 그런 거 합법화시키라고 하면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동성애 얘기하면은 그게 죄인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마귀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법한번딱 바뀌잖아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권을 무시하는 종교단체로 몰려가지고 계속적으로 테러를 받습니다. 왜? 성소수자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유럽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 남을 차별하는 사람, 아주 나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나마 한국은요,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고, 에스더 99 기도운동, 1월달 되면 4박 5일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훌륭하신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적극적으로 영적전쟁에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은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온갖 계략과 전략을 다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론과 환경을 몰아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태평하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닫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 세워. 여러분 자기 체면 생각하면은요. 지금 셧다운 돼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서 위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할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극적인 영을 가진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직전에 그에게 찾아와서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나의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하면서 울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동편 창을 열고 저 동쪽에 아람 나라에 대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괴롭죠. 그래서 그 왕의 적극적인 영적 전쟁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위해서 아람 군대와 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멸절하도록 아람 군대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동편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한 가지 더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화살을 취하여서 땅을 내려치소서.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입에 세 번만 치고 그친지라. 땅을 몇 번 쳤다? 세 번 쳤다. 엘리사 선지자가 크게 화가 나가지고 이 왕을 뭐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로 세 번만 내리친 요아스 왕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통하여 아람왕을 친다고 그랬사오니 세 번만 치는 게 무슨 일입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멸절하기까지 내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세 번만 칩니까? 그 요아스 왕의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합니다. 정복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영적 전쟁은요? 언제까지 싸우는 거죠?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 아멘 새해는 아멘 크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안 하면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달라는가 보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도 작네. 담대하십시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조금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있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근데 멍하니 있고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멍하는 생각이 들어갔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 군사도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전에 못 했던 것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옥토박 같은 마음의 자세가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얘기해도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요 라우디게 교회에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거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이미 영적으로 나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왜? 못 이기는 거죠. 적극적으로 싸워서 적극적으로 끈기를 갖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이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소극적으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 되들 않죠.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이 또한 게으름을 갖고 있는 신앙이 죄는 아닙니다.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간음이나 뭐 살인이나 도둑질 같이. 그러나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믿는 자들 속에 심리적인 감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다른 죄악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불신자의 종이 되고 나쁜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
그 소극적인 태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소극적인 태도가 남의 시선이나 눈치나 보면서 전도도 한 명도 못하는 겁니다. 그 소극적인 태도가 도둑이 죽이고 멸망시키는데도 복음만 있는 겁니다. 집 안에 도둑 들어왔는데도 복음만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세상 문화에 또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내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라도 쓰시고요. 커피숍 가서 만나가지고요. 정중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들을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건성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열릴 사람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먼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 또한 힘든 사람 또한 우울해지는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태우러도 가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안 하더라도 아멘은 합시다. 나중에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고 병들고 우울하고 힘들다는데도 전화 한 통 안 돌리고 그냥 본인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장이 영이 죄로 죽어가는데도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영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데도 아유 이 죄 못 이겨. 그냥 적당히 세상에 편협하면 살지. 주님은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죄하고 마귀하고는요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극적인 영을 가까워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저도 끈기가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어도 한 가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요?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또한 내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요 저는요 끈질기게 끝까지 싸웠습니다. 아주 그냥 학을 띄고 도망가도록 싸웠습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중에 금식 18일째 지들이 못 깨달아서 튀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이 보여주는데 주님이 제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뱀들이 양쪽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뱀이 올 때 제가 소리 지르면 그 앞에서 뱀들이 불에 타서 죽어서 떨어져서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무슨 공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죽음의 실제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은혜 있고 우리 교회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같이 진짜 거룩한 말씀 또한 영적인 말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여기서도 은혜를 적극적으로 삼아야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디서 은혜 받아갖고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만큼은 그래도 이 교회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더 사모함으로 은혜 받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적극적으로 살아란 말로.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명심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네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지만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면 얻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네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은 주님 맡깁니다 하고 기도도 않고 주님 맡깁니다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주님 맡깁니다 하고 예배도 안 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설렁설렁 미지근하게 그렇게 수십 년을 해보십시오. 변화되는지. 변화 안 돼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은혜도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봤자 찔끔찔끔 그냥 위로나 받는 정도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사모하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변화됩니다. 은혜 받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와 옛날 같으면 나 이런 문제 있으면 막 오방육일 막 머리 싸매고 힘들 것인데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이기면 이기게 하십니다. 목사님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한 가지 문제 있으면은 오만 가지 생각에 그냥 두통이 왔는데 이제는 그 더 큰 문제가 와도요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주님이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 한번 사랑해주고 선해주기 어려운데 이제는 원수라도 사랑해주고 누구를 만나도 그냥 포옹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받을되지 않는 사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평안과 축복에 관심 많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님은 세상적인 것에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물어보세요. 세상적인 것에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세상적인 건 다 적극적이에요. 그 집에 웬만큼 다 돈도 있고 집도 장만해 놓고 차도 다 한 대 이상 두 대 세 대씩 있고 냉장고도 몇 대씩 있고 그 의미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는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으면은 그렇게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좋은 옷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적극적인 거요 10분의 1만 주님께 투자했어도요 그 사람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루에 세상을 위해서 몇 시간 일하죠? 8시간 10시간 일하죠?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요 10분의 1이면 1시간 2시간 주님께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말씀 선포기도 들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 이고도 남습니다. 그건 다 해놓고 이제 늦음막이나 성경 보자 하고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그러다가 자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우리 교회 예배 두 번밖에 없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라고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남녀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네? 사탄이 순간적으로 장난치면은요 남녀관계가 확 꼬여버립니다. 잘 지내던 성도도요 한순간에 방심하면은 서로 사사롱으로 말 실수하고 때로는 뼈 있는 말 한마디 했다가 상대방이 상처 확 입어가지고 싸우고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가정과 사회도 고사하고요 교회도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따라합시다. 방심은 금물이다. 곳곳에 지뢰를 깔아놓고요. 밟으면 터지도록 지뢰를 곳곳에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참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지뢰가 있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성도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영적으로 이렇게 꼬이고 왜요? 참 뭐냐면 우리 교회도 아 조금 이제 성도들이 성장하겠구나 그러면 또 금세 또 이렇게 분위기가
상처받고 또 이렇게 뭐 뭐 때문에 또 안 나오고 야 이거 한두 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와, 참 뭔가 될 것 같다 하면은 금세 또 누가 상처 주고 또 금세 또 누가 상처받고 또 안 나오고 뭐 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도요 보통 육성이 강하지 영성이 강한 성도는 적습니다. 뭐 목사건 목사님의 할아비건 기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영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강해요 육성이 강해요? 모르면 물어봅시다. 육성이 강해요. 대부분 육성이 강하죠. 그 육성 강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남 판단 잘하고 사사로운 거 가지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그냥 보면 짜증나고 그게 내 육성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도 꼴 보기 싫어 죽었어. 어떨 때는 내 사랑하는 남편도 조금 말 안 되면 막 내가 사자로 바뀌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육성 가지고 사탄하고 한번 덤벼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성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으로 마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죄를 지어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매사에 유혹의 환경이고 매사가 인간은 교만하기 쉽고 자기 자아가 발동하기 쉽고 게으르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아가 게을러지고 소극적이지고 유혹을 쫓아가려고 할 때 적극적인 태도로 더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영적인 걸 많이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의지와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 믿으십니까? 영성 뭐 대단한 걸 많이 알았다고 하고 그들은 영성의 대가인 줄 아십니까? 진짜 소나무 뿌리라도 뽑으려고 하는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요.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대단한 영성 집회 안 가도요. 주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60, 70년대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지와 의지의 한국이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로 돌파하는 거죠.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영적인 삶에 매진해야 돼요. 예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 가지고 현재 영적전쟁 할 겁니까? 예전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영적전쟁 할래요? 예전 받은 건 남아있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방전이 빨리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영적 방전이 빠른지 새벽 예배 은혜 받고요. 집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은혜 싹 잃어버립니다. 새벽 예배 가서 은혜 받고요. 집에 와가지고요. 남편이랑 상 차리다가 은혜 싹 날려버렸어. 새벽 예배 은혜 받고요. 자녀, 자식, 그 잔소리 몇 마리 하다가 은혜 싹 가라. 지금은 더 빨라가지고 새벽 예배 은혜 받고 주차장 나가고 차 시동 걸다가 은혜 싹 가자. 더 은혜 빨리 까먹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기 문 열고 나가면서 머리 한번 탁 틀고 나면 은혜가 싹 가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여요, 보여. 딱 나가면서 머리 한번 딱 털면 은혜 싹 가져먹어. 은혜 받고 나가면서 딴 생각 딱 하는 순간에 은혜 싹 까먹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딱 하는 순간에. 전 안 좋은 생각 하는 순간에 은혜 싹 까먹습니다. 은혜 충만하다가도 그냥 뭔 꼴 보고 싶은 거 하는 거 딱 보이는 순간에 은혜 싹 까먹는 거야. 은혜 받고 나가다가도 아이고 주여 오늘 어떻게 살죠? 걱정 딱 하는 순간에 은혜 싹 까먹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은요. 은혜가 쉽게 방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해에는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 구원 받으면 땡입니까? 나 구원 받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 지옥 가면은 천국이 행복할까요? 그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복음 제대로 듣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편안하게 지옥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영의 세계는 다 보입니다. 이 짧은 생애가 영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영원한 것이 이 신앙생활임을 알고요. 이곳에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알고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세상 일 적극적으로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날고기는 사람 세고 세가지고.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거 해결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도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포로에서 건져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나라가 망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고질적인 문제 안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가 있어야죠. 고질적인 질병, 우울증, 폭발적인 분노, 알코올 중독, 습관적인 거짓말,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영, 파괴적인 습관, 음란의 마음, 지속적인 재정의 어려움, 큰 충격을 받은 일, 어떤 상처나 오랜 전에 정신적인 학대와 트라우마, 신비의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영적인 사탄의 공격들, 또한 내 마음에 계속 전도하고자 오는 영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때로는 내 이전 세대에 물려받아서 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공격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 저주도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계속 안 샜던 이유가 저주의 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 만나고. 여러분 그래요. 사람마다요 내려오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 맨날 사기당하고 음란한 사람은 맨날 음란한 사람 만나고 교만한 사람은 이상하게 또 교만한 사람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스스로 위대하면서 붕대만 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와 고통 앞에서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첫 번째는요. 먼저 자기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회개해야 돼요. 미움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찾아가 용서를 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할 때도 보면 주님이 회개를 먼저 시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와 영적인 어둠의 배를 주님이 벗기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은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라고 주님을 높여야 돼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다시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왜요? 전에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역사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뭐 했죠? 회개했죠. 그리고 내가 뭐 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보좌에 이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불법입니다. 그때 뭐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 영적 적극적인 싸움은요, 회개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라. 그 다음에 뭘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하면서 마귀만 대적하고 있어. 그거는 마귀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 여러분 마귀를 쫓아낼 때요 즉각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에 술이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그럼 즉각적으로 예스 이름으로 술 먹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따라합시다. 음란한 것이 보고 싶다. 시작. 예스 이름으로 음란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에 갑자기 미움이 올라온다. 예스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갈 즉각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이 생각이 감정으로 들어오면 힘들어져요. 이 감정으로 들어왔는데도 이제 완전히 내 내면의 무의식의 체질이 되면은 나는 원래 앵그리 보던 줄 알고 있어. 원래 나는 화 잘 내는 사람인 줄 착각해. 짜증이 막 올라온다. 예스 이름으로 짜증은 떠나갈 지어다. 화가 올라온다. 설교 시간에 졸립다. 예스 이름으로 졸음형은 떠나갈 성경 읽거나 기도할 때 졸렸다. 예스 이름으로 졸음형은 떠나갈? 그거 하고서도 이러고 있어. 그럼 졸리지. 떠나갈지어다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뭐 이로 쓰고 돌아다니고 그래야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이기나요? 네? 본인이 좋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있는데 이기나요? 본인이 지금 좋아가지고 잠자는 걸 좋아하는데 혼미함이 들면 예스 이름으로 혼미함은 떠나갈 지어다. 담배 피는 거 남을 흉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떠나갈 지어다. 자살하고 싶다든지 우울함이 든다든지 과거에 자꾸 상처가 올라온다든지 상처의 영은 예스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거절감이 올라온다 예스 이름으로 거절감은 떠나갈 지어다. 충동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간접적인 영향력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인데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뚝 올라와. 그게 여러분 생각인 줄 아십니까? 그 여러분 생각인 줄 알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충동이에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나쁜 감정이 확 올라와. 그게 내 감정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내 감정인 줄 아니까. 내 생각인 줄 아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았으면 팔았겠습니까? 본인 생각인 줄 아니까 파는 거죠. 본인 감정인 줄 아니까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가 혼이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버리기를 싫어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속으로 묵상하고 있어. 아 맞아. 되게 꼴보기 싫어. 뭐 꼴보기 싫어.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막 저거나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하고 봐봐 얼마나 꼴보기 싫냐 얼마나 꼴보기 싫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쓴뿌리가 쫙 내린 사람이에요. 이제 완전히 버리기가 싫어. 왜 버리기가 싫죠? 그거 죄악을 즐기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야. 남 흉보는 것도요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흉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경험해보셨잖아. 남편 흉보는 거 엄청 재밌어해요. 목회자 흉보는 거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게 즐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잘 모여서 한다는 게 비판하는 거. 그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노인회 간에 고스톱 치고 얘기하다가 먼저 안 일어난대요. 자기 먼저 일어나.
난 나중에 일어날게. 왜? 먼저 일어나면은 그 사람 흉볼 것 같아가지고 다 앉아있는 먼저 일어나, 먼저 가. 그래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우울증이 열등감, 좌절감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가 오래 내리면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감정으로 쓴뿌리에 내려가지 않도록 틀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움이 틀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깨어 있어가지고 뭔 생각이라도 들어오면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싹 안경을,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 돼. 그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여. 아주 투명하고 이쁜 안경을 딱 써가지고 뭐든지 좋은 생각. 왜? 그 사람이 어찌든 저찌든 내가 내 마음을 뭐하러 그 사람 때문에 더럽혀. 믿으십니까? 뭐 그 사람이 막 꼴보기 싫고 뭐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님을 소멸시켜. 그럼 그 사람의 영이 좋아할 거예요. 바보 같은. 내가 하고 있는데 너 성전 더럽히니 아주 좋다. 뭐로 반응해? 예수님 우리 뺨 따라다니며 왼뺨 돌려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영 틈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딱 때렸다 해갖고 네가 나 때렸어! 이러는 순간에 마음에서 분노와 화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갑자기 분노의 성전으로 불타오르게 만들면 성령님이 금방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왜? 네 성전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 의식에 막 억울함, 분노, 미움, 용서 안 함, 서운함, 시기, 질투, 그게 깊이 내려 있으면 그거는요 체질이 이미 다 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우울하게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걱정을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생각한다는 게 불평이 나오고, 일어나자마자 옛날에 저 사람이 나 서운하게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람 기분 나쁘게 대했어. 이게 다 뭐냐면 체질이 그냥 얼마나 생각을 했던지 내면에 무의식으로 싹 자리잡아가지고 일어나기 마음은 막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 시키지. 나는 불쌍해. 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나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아, 나는 이러저런 문제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변호하며 더 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놈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 나와 같이 지옥으로 가자 그러고 있어. 그때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어차피 그거 갖고 있어봤자 나만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회개하며 뽑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옛날에는요 사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거 와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맨날 왜 속에 이게 있으니까 맨날 이러고 다니지.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는 내가요 아주 그냥 해처럼 밝게 다녀요. 응?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역사할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아주 그냥 적들이 발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무장을 해치고 나누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지가 아무리 강해봤자 주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성령보다 강하겠습니까? 왜 못 이겨? 왜 못 이겨? 죄 못 이긴다고 하는 사람처럼 마귀한테 속는 사람이 어디가 없어요. 죄 못 이긴다 하면은 그건 죄의 종으로 산다는 얘긴데 그건 마귀의 영향력 안에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을 원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어. 뽑아냈어.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충만해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뽑아냈어. 이겼어. 여러분 전도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혹의 영들이 많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뭐죠? 그 순간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요.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자식을, 내 형제를 불신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 우상의 영들, 음란의 영들, 세속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떠나갑니다. 결박됩니다. 힘이 쫙쫙쫙쫙 빠집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맡기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주일학교 전도사역 하는데 선생님은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전도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방언을 계속 하면서 몇 주간을 하고 나니까 떡볶이 전도 앞두고 애들한테 전도카드 나눠주면서 전도사님 애들이요 다 안 온대요. 할머니랑 놀러 가고 뭐 일 있다고 가고 올 사람 없대요. 멀어서 다 안 온대요. 그 교회도 여기처럼 멀었거든요. 다 안 온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뱀이 내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딱 죽더라고요. 그 뒤고 나온 뒤부터 그 다음 주에 못 온다고 하는 애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전사님 신기해요 신기해요. 못 온다고 하는 애들이 다 왔어요. 일 있다고 했는데 일이 취소가 됐대요. 어디 가야 된다는데 안 가도 된대요. 그러면 다 왔대요. 그래서 40명 넘게 왔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미혹의 영을 묶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다 그 사람, 아우 저 사람은 고집쟁이고 아우 저 사람은 진짜 강팍해.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고집의 영, 미혹의 영이 저 사람을 묶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찌 주님이 태어날 때마다 고집쟁이로 만들었나요? 태어날 때마다 불통으로 만들었나요? 그 불통, 교회 대적하게 하는 거를 적극적인 분노를 가지고 계속 묶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꿈도 꿀 거예요. 내 앞에서 픽 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말을 순하게 잘 들어. 순하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는 경우는 이 사람 짜증이나 분노로 마음 상하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튼튼하니까. 내가 짜증으로 대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면 좋은 말이라도 사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훅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도 다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변화 안 돼요. 사실 죽어도 사랑한다고 변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팍해요. 내가 막 예수 사랑 정도는 돼야 좀 변화될까 말까지. 삭개오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사랑 정도는 받아야 삭개오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해준다고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아? 그냥 저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것이 그냥 잠잠하게 있는 정도야. 있는 정도. 근데 마음은 좀 생각이 바뀌죠. 아,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구나.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서 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식 노엽게 하지 않고 자식도 노엽게 하면은 다음부터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습니다. 분노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고서는 집에서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분노를 그 배우의 역사는 영화한테 쏟아버려야 돼요. 알렐루야! 배우에 있는 영화한테 쏟아버려야지 이거를 그냥 당사자한테 그냥 왕창 쏟아버려. 당사자한테. 그건 속에 있는 영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튼튼하다. 안전하다. 왜? 분열하는 곳마다 하나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 그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요.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역사하는 건 미움과 그 고집의 영들을 결박. 그 영들을 결박해보시죠. 계속 해보시죠. 처음에 그 영들은 가만히 없는 척이에요. 없는 척.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없어. 인간의 성격이야. 왜? 그 존재는 안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 정체가, 도둑이 정체가 밝혀지면은 잡히잖아요. 그냥 있어. 근데 계속 해보시죠. 나중에 정체가 올라옵니다, 이게.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와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러면서 계속 해보시죠. 이제 지금 거의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해보시죠. 말 잘 듣습니다. 말이, 마음이 그냥 술렁술렁 내려가요. 그리고요, 하는 대로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쫓아내서 적극적으로 싸워서 새해 많은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거 하고 마칠게요. 그러나 후속 사역이 있는데 그 놈들은 쫓아내면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자기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으면은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도로 들어가죠.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을 뽑아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 보니까, 깨끗하네. 자기 일곱이나 더 데리고서. 그래서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이 양신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더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하면서 더 깨끗하게 하며 이 비워진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성령을 채워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그것들은요, 영혼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보고 있다가야 다시. 그래서 전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새해에는요, 적당주의, 소극주의, 혼합주의, 운명론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체념주의, 패배주의, 은둔주의, 아유 그냥 모든 게 팔자속 아니요. 그렇게 요행을 따라서 아유 주님이 아시겠지 그랬다면은요, 이제는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영적 전쟁은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리라. 적극적으로 은혜 받으리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리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리라. 그런 복된 성도님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